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아마 이 영상은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이 눈살을 좀 찌푸리실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이런 걸로 이혼을 많이 남기기 때문이죠. 다만 반대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해요. 아쉬운 건 아직까지도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을 몰라서 과도한 비용으로 좀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관계자분들께서는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어느 한 프랜차이즈 오픈을 준비 중이신 예비 창업자분이 계셨어요. 이 본사와 상담을 해서 자리를 구하고 또 가맹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받았는데 20평 총 견적이 4,100만 원이었어요. 평당 205만 원 정도 하는 거죠. 이 대부분의 예비 창업자분들은 여기에서 잠깐 놀라요. 왜냐하면 이미 사전에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받은 인테리어비의 기준보다 조금은 높게 금액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다들 뭐 아시다시피 홈페이지 상의 견적은 최대한 좀 적게 보이기 위해서 표현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뭐 별도 항목도 들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저렴하게끔 보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욕할 필요가 없죠. 그들도 법을 지켜가면서 표기를 해 놓은 거니까요. 문제는 이걸 그대로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좀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냐예요. 이 조금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한 예비 창업자분들은 이미 본사 가맹계약 단계에서 이 인테리어 비용부터 절감을 하고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평당 230만 원을 205만 원으로 좀 합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창업 박람회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본사랑 일종의 어떤 딜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아주 일차원적인 접근이에요. 다만 이건 역시 행하지 않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아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창업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가맹점주들마다 이 비용이 다른 계약을 체결해요. 누구는 평당 250만 원에 계약을 하고 누구는 230만 원에도 계약을 하는 거죠. 만약 협상을 잘해서 230만 원을 205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칠게요. 보통은 여기에서 다들 만족을 해요. 20평 기준이면 500만 원이나 비용을 줄인 셈이 되니까요. 이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시는 점주님들은 이런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요. 처음 창업할 당시에만 잘 몰랐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디크리스 견적을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견적 비용을 아예 줄여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예비 창업자분은 4,100만 원의 견적을 최종적으로는 디크리스 견적을 받아서 2,600만 원에 시공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디크리스 견적이라는 건 무얼 말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창업할 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테리어 항목이에요. 이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창업, 즉 독립 창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테리어비의 일정 부분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제는 다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건 얼마나 본사에서 이익을 남기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말해줄 이유 역시 본사는 없고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전문가분들을 꼭 만나보셔야 돼요. 이분 역시 이 디크리스 견적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통해서 본사랑 다시 한번 더 미팅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평당 130만 원, 그러니까 총 공사를 2,600만 원에 마칠 수 있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뭐 중고차를 살때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자분들이 항상 옆에 남자를 대동하고 차를 보러 가죠. 이 남자친구가 아니면 남편이 아무래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더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실제 수정된 견적이에요. 이런 견적이 가능한 이유는 견적서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이 내용이 조금 길어지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예를 들어 보자면, 짧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보통 본사의 인테리어 견적서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앞서 예비 창업자분의 견적이라고 얘기했던 그 4,100만 원은 아예 견적서조차 없었고요. 너무나 간단한 견적서였어요. 인테리어를 하려면 각종 뭐 자재며 공수, 그러니까 뭐 인건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수량, 디자인비,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빼놓는다는 거죠. 보통 매장 하나를 오픈할 때 목공사, 뭐 전기공사, 도장공사, 타일공사 엄청나게 많이 시공을 하는데 이때에 대한 어떤 세부 내역이 없으면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사람 인건비는 얼마이며 각 자재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예비 창업자분은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당연하죠. 인테리어를 해본 적도 없고 굳이 알아야 할 이유 역시 없는 부분도 맞아요. 다만 비용을 줄이려면 공부해야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전문가들 통해서 좀 비용을 줄이는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창업에 있어서 가장 불신이 높은 항목이 인테리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간판 역시 그러해요. 이 독립 창업을 하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든 간판도 견적을 받아보면 견적서가 인테리어랑 비슷해요. 대충이에요. 이 소비자가 잘 알 수 없게끔 표기해 놓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동네에 있는 간판 업체 몇 군데 뭐 견적을 물어보고 시공을 하는데 요즘은 플랫폼을 잘 이용하시면 좋아요. 뭐 앱스토어나 네이버에 간판 다이렉트라고 치시면 비교 견적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나와요. 여기서 견적을 받으면 아무래도 여러 간판 업체에서 동시에 견적을 주기 때문에 한결 수월하게 좀 가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세무 관련도 그렇고 뭐 여러 비교 견적 플랫폼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간판 업체들을 매칭시켜 주기 때문에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또 견적을 내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뭐 그 업체에서 뭐 선택하는 부분이고 간판이 사실 1-20만 원으로 끝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 업체의 상세한 견적을 받는 게 당연히 좋겠죠. 실제 제가 관련 업체 대표님한테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700만 원짜리 견적의 간판을 뭐 500만 원 그리고 500만 원짜리 동네 견적을 플랫폼을 통해서 360만 원까지 낮춘 사례가 있었어요. 대전에서는 400만 원짜리 식당 간판이었는데 견적을 180만 원에 받아서 시공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 플랫폼 비교 견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이 발품도 사실 무턱대고 한다고 사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이렇듯 온라인 비교 견적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견적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판 시공을 예정 중이시라면 한 번쯤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인테리어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디크리스 견적, 즉 인테리어를 최소 1000만 원은 아낄 수 있는 견적을 받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적정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와 기준을 지켜서 본사와 원만히 타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 업체들이 본사와 좀 대립각을 세우면서 무조건 견적 낮추기에 들어가는 걸 볼 때면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본사에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는 부분이면 인정해야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 협상의 기술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서 본사 담당자에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해야 할지 어쨌든 좋은 업체를 고르는 것도 예비 창업자의 몫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창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중고차를 제가 예시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남자친구고 남편이고 여자 분보다는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중고차 딜러보다는 아무래도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굳이 따라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을 대동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관련 카페에 가면 대동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를 잘 아는 사람이 대동을 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는 거죠. 필요하다면 상태를 보고 뭐 시세를 조금 낮춰서 구매를 하는 거고요. 창업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제가 인테리어를 예로 들었지만 뭐 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상권을 보고 부동산과 계약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할 때에도 꼭 도움을 받으세요. 아니 계약할 때 동행하는 건 사실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미 협상이 끝나고 계약을 하는 거니까요. 이왕이면 이 권리금과 월세, 보증금 그리고 가맹 계약 체결 전에 미팅 이런 단계부터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똑똑한 창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베스킨라빈스 창업을 희망하는 분과 좀 상담을 했는데 이분은 이미 바닥 권리금 3천만 원을 주고 임대차 계약을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바닥 권리금은 최대로 주더라도 뭐 2천만 원이면 충분한 금액이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 너무 알아보지 않고 혼자서 감행하다가 일어난 사태였던 거예요. 만약 옆에 누군가 도움을 줬더라면 시세를 뭐 측정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권리금 산정이나 뭐 월세 등에 있어서도 협상을 통해서 아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거예요. 아 그리고 프랜차이즈든 독립 창업이든 인테리어 계약을 할 때 부가세 관련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실제 제 주변에서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부가세를 별도로 주더라도 꼭 세금 계산서 그러니까 적격 증빙을 꼭 받아 놓으셔야 돼요. 가령 인테리어비로 4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치면 400만 원을 더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받느냐 마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이 400만 원을 주더라도 세금 계산서를 꼭
꼭 받으라는 거예요. 이유는 어차피 대부분이 일반 사업자의 형태로 장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창업 후에 첫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대부분 이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본사에서도 사실 알려주거나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기도 한데, 뭐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5월달에 비용 처리를 통해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돈이 좀 들더라도 비용을 투자하는 거고요. 다만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창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다 주고 창업을 하면 좀 편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크도 큰 법이니까요. 합리적인 기업 이윤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뭐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걸 비판해서는 안 돼요. 다만 예비 창업자가 알 수 있게끔 확실한 견적서를 배부하고 또 조율할 건 조율할 줄 아는 기업이 끝내는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인테리어 공사 디크리스 견적을 받는 것과 가맹계약 체결,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간판 비교 견적 등 여러 부분에서 꼭 공부를 하시고 최대한 비용을 줄여서 창업하시면 좋겠어요. 이상 건프로였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창업을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들어갑니다.